야, 나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나 진짜로. 아니, 야, 너 내일 외식하기로 했다며. 그래. 고등학생인 민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나 진짜 여름 되기 전에 살 뺀다. 네. 무조건. 알겠어, 알겠어. 근데 우리 3교시 뭐지? 3교시 사회. 넌 좀 집에서 자라, 제발. 나 집 가면 진짜 바빠. 왜 바쁜데? 메이플 해야 돼. 야. 아니, 학교에서 자도 돼? 어? 야, 잠깐만. 나 잠깐 준비 갔다 올게. 야. 와, 혜연이 진짜 개인 싸다. 친구 많아. 제 복도에서 마주치는 애들마다 다 아는 사이일걸. 개 쫀다. 친구가 여러 명이 모이면 굳이 비교하지는 않아도 때론 최약체가 있죠. 너 맨날 혼자 뭐해? 게임. 민지의 친구 은하는 무리해서 같이 있을 때 가장 말도 없고 소심하며 가장 뒤처지는 친구였습니다. 야, 은하야. 응?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아, 나 돈 없어. 야, 왜?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전에 민지가 사줬는데? 나 진짜 없는데. 아, 됐어. 그냥 내가 살게. 너도 먹고 가. 하지만 여중을 다녔던 민지는 무리가 홀수로 다니면 뭔가를 할 때 불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하를 떨구지 않고 잘 지내자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온다. 민지의 친구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슬슬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죠. 너무 맛있어, 어떡해? 개 맛있어. 야, 근데 우리 이거 진짜 줄여야 돼. 요새 끝나고 맨날 먹잖아. 야, 응? 야, 은하 있잖아. 응. 은하 너무 답답한 것 같지 않아? 아니, 정도껏 소심해야지. 아, 그러니까 무슨, 야, 걔 말 걸면은 이거 3초 있잖아. 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 영어 시간에 노트 한번 빌린 적 있거든? 어. 근데 그 무슨 한 교시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다 베꼈어. 다 베꼈어 이러는 거야. 아, 나 그거 진짜 뭔 느낌인지 진짜 그치? 알아. 아, 깜짝이야. 뭐야? 어디 있었어? 너 나 미안한 거 아니지? 저기 있었는데. 그 인사를 하지. 아, 나. 은하는 답답한 면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쁜 친구는 아니었죠. 아, 뭐야. 땡큐. 근데 너 어제 진짜 바로 들어갔어? 응. 바로 들어갔는데. 우리끼리 먹는데 신경 안 쓰셨어? 뭘까? 우리 얘기 좀 해서 다른 친구들은 앞으로 내고 그런 거 딱 찍으면 앞에서 다시 봐. 네. 민지야, 같이 하자. 책상 붙이고. 어? 은하야. 뭐해? 지금 뭐야? 야, 이지야. 너 친구 많으니까 다른 애랑 해. 응? 아니. 너네 혜연이도 있고 다른 애들 다 딱 있는데 은하만 없잖아. 불쌍하니까 우리가 좀 챙겨주자. 그래. 은하야, 나랑 같이 하자. 민지에게 이지는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친구였지만 은하는 챙겨줘야 하는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니, 그걸 그렇게 천천히 해서 언제 다 하게. 줘봐. 민지야. 응? 나랑 같이 해줘서 고마워. 됐어. 친구나 좀 사겨라. 응? 해 다 썼네? 은하야, 풀 좀. 아, 다 썼네. 그니까 빌려와야지. 아, 내가? 다른 재료 다 내가 빌려왔잖아. 이때부터 민지는 묘한 우월감도 느껴지고 모자란 은하를 챙기는 본인이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뭐해?
아니 다른 애들 뭐였지? 탁준아 나 풀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넌 폰겜만 해? 은하는 정말 답답한 친구였기도 했지만 다른 친구보다 막대해도 되는 푸근한 곰 같은 친구였습니다. 민지는 은하가 굉장히 편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진용 사거리. 진용 사거리? 와 대박, 우리 집 바로 앞이네. 우리 학교 같이 갈래? 그래. 우리 집에 학교 가는 길에 있으니까 너가 우리 집 앞으로 오면 되겠다. 응, 알았어. 안 늦게 와야 돼. 한 20분 전에 와야 돼. 응. 심심할 때 부르기도 좋은 은하를 단짝으로 삼게 됩니다. 아, 뭐해? 미친, 완전 엽서됐잖아. 다시 찍자. 하지만 여보세요? 뭐해? 나 롤체 왜? 그냥 심심해서. 잘 시간 다 돼서 심심해. 나 내일 진짜 가. 뭐 어디 학교? 너네 집 들러서 가는 거. 아까 같이 가기로 했잖아. 뭘 진짜 가요? 그치 알았어. 왜? 오기 싫어? 여보세요? 응. 뭐 너 또 게임해? 아니 그냥 있어. 그럼 뭐 말을 해. 뭔 말? 할 말 있어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 끝난다. 은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죠. 뭐 하자는 거야 대체? 다음날. 민지야,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 그래, 할 수도 있지. 어? 어머, 너 누구니? 민지 친구야? 어? 친구야? 민지야, 친구 왔어! 어, 나가! 뭐야? 너 나 친구 맞아? 어. 근데 쟤는 왜 인사도 안 해? 친구라고 하고 들어오면 되지. 말도 없이 가니? 원래 좀 저러네요. 다녀올게요. 어, 갔다.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 저 민지 친구 은한데요 하면 되잖아. 왜 그러냐, 너는? 뭐가? 아니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다 도망갔냐고. 그래서 어제 내가 말했잖아. 뭔 말을 해?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서. 됐어. 안녕하세요. 저 민지 친구 은하인데요. 혹시 안에 민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어려워? 난 그런 거 못해. 뭘 못해? 너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그냥 앞에서 기다리면 되지. 그 님들 나 남소 받아. 헐, 야 대박. 찾아봐. 짠. 민지는 친구에게 남소를 받게 되는데요. 은하 외에 다른 친구들은 리액션으로 화답합니다. 야, 너네 이거 봤어? 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여기 카페 신메뉴 나왔대. 아, 나 이거 봤어. 아,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양이 너무 많더라. 야, 그래도 인싸는 이런 거 바로 먹으러 가야 돼. 뭔 소리? 인싸야? 그럼 나 인싸지. 주말에 먹으러 갈래? 이번 주말? 어. 아, 나 안 돼. 학원. 나 걸렸다 엄마한테 그렇게 기분 혼나. 난 가족 모임. 그 은하 너는? 아, 언제? 그냥 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될 때? 그래, 가지 뭐. 응? 너 시간 돼? 몇 시에 시간 되는데?
아무 때나. 진짜 다 돼? 아 근데 민지야, 너 주말에 시간 돼? 주말 이번 주? 응, 그 영화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개봉했더라고. 그럼 우리 그 얼굴 처음으로 보겠네. 나 너무 기대하지 마 진짜. 아, 아니야 기대 안 해. 너 나 진짜 기대하지 마. 큰일 나 진짜. 아 맞다. 왜? 아 생각해보니까 민지는 지혁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은하와의 선약이 떠올라 약속을 한 주 미루기로 합니다. 그 다음 주 주말은 어때? 그거 내려가진 않겠지? 너랑 보고 싶은데. 아 다음 주면 아직 하고 있을걸? 아 뭐야? 다음 날 은하는 약속 시간에 지각을 했는데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너 뭐야 어디야? 왜 안 와? 나 더워 죽겠어. 금방 가야지 이제. 아니 뭘 금방 와야. 우리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지금 2시 다 돼가. 아 그럼 그냥 먼저 가 있으면 안 돼? 나 혼자? 알았어 그럼 나 네 것까지 시켜놓는다. 결국 민지는 혼자 카페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은하는 계속 나타날 기미가 없었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야, 뭐야 왜 안 받아? 보이스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 소리 후 소리샘 픽보이스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뭐야? 부과됩니다. 개빡치네. 말도 없이 홀로 미친. 은하는 전화도 계속 돌리면서 인스타에 사진도 허락 없이 올려버렸었는데요.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의심이 되는 상황. 혹시나 하는 민지는 다른 사람 번호로 걸어봅니다. 저기 죄송한데 네. 핸드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제가 전화 통화하고 바로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너 어디야? 집이야? 와 미치. 감사합니다. 오 민지! 야 너 뭐야? 왜? 민지 왜? 아니 얘 어제 아 진짜 생각할수록 존나 어이없네. 야 네가 나한테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어제 엄마가 못 나가게 언제부터 못 나가게 했는데? 너랑 처음 통화할 때부터. 어? 나 공원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해? 사람 기다리는데 못 나온다고 말을 하던가. 아니 나도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그게 뭐 개소리야. 엄마가 처음부터 못 나가게 했다며. 은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단순히 아니, 자신에게 지금 아니야. 화를 내는 민지가 미운 눈치였죠. 엄마가 숙제 안 하면 못 나가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못 나가면 못 나간다고 나한테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나는 바보야? 니만 기다리다 집 가게? 야야 그만해. 야, 니 그냥 나한테 앞으로 말 걸지 마. 그냥 쌩까. 응. 나 진짜 생각할수록 존나 어이없어. 에이, 왜 그래. 야, 은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아, 됐어, 됐어, 됐어. 또 개놀이 펼치겠지. 에이, 걔가 좀 답답하긴 해도 착하잖아. 아니, 아니, 아니. 나 이제 착하지도 않은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나한테 먼저 와서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어제 개빡쳤다니까? 그래서 안 온 이유가 뭐래? 아 몰라 없어. 그냥 못 나게 했대. 엄마가 숙제 안 했다고. 에? 숙제? 뭐 우리 뭐 숙제 없을 텐데? 걔 학원 숙제인가? 몰라. 나 걔 학원 다니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럼 너 혼자 먹고 온 거야? 오오 응? 난 혼밥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야 웃기긴 한데 진짜 어이없다. 몰라 나 이제 걔 안 챙기려고. 일단
민지는 생각해보니 은하와 어울려 다니는 동안 같이 노는 친구 두 명은 이미 짝지어져 있는 상태였죠. 민지의 정해진 단짝은 은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뭐야? 컴퓨터. 아. 민지야. 오. 미안해. 아니 뭐가? 아 진짜 개 답답해. 쟤 어떡해? 아이 그냥 웬만하면 받아줘. 미안하대잖아. 그래 야 엄마가 못 나가게 하셨다면 어떡하겠어. 너 진짜 주말처럼 또 그러기만 해. 응 안 그렇게. 아니 진짜 제발 부탁인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을 좀 해. 그 말하기 무섭다고 마냥 사람 세워주고 기다리게 하지 말고. 미안. 아 됐어 됐어. 아, 그냥 그만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냥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빡친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자. 아 그 남소 받은 애랑은 어때? 와 너 그런 질문도 할 줄 알아? 아, 내일 학교 끝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아 내가 같이 가줘. 영화를? 응, 나도 그거 보고 싶었어가지고. 아, 그래. 소개받은 지혁과 둘이서 영화를 보고 싶어 돌려 돌려 거절을 표시하지만 아, 아니야, 역시 은하답게 잘 못 알아듣죠. 아, 그래. 물어는 볼게 근데 굳이 너가 거기를 한 것 같지. 기어코 따라온 은하. 개 떨려. 미친 거 아니야? 너 연애해봤어? 아니 썸은? 그럼 비슷한 것도 안 해봤어? 응 야 뭐 말을 좀 해 맨날 나만 얘기해 뭐 무슨 말? 그냥 아무 말이라도 좀 해 맨날 핑계만 하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 할 말이 없는데 은하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우울해 보였는데요 넌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뭐 어디 안 좋아? 아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집에 가도 돼. 아니야, 영화 같이 보면 되지. 아니, 넌 애가 왜 그래? 안녕. 민지 맞지? 어, 안녕. 그 누구? 아, 그 내 친구 은하라고 어쩌다 보니까 같이 오게 됐어. 안녕. 영화 시간 늦겠다. 빨리 가자. 가자.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아, 근데 나 돈 없는데. 어? 자, 잠시만. 진짜 잠깐만. 돈이 없다고? 응, 나 돈 없어. 그걸 왜 따라왔어? 나는 너가 내줄 줄 알았지. 어? 저기 왜 무슨 일이야? 아, 아니야.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가서 사와. 근데 어디서 사? 뒤에 있잖아. 아. 아 그 친구가 영화관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미안. 그럼 친구 예매하는 동안 나 가서 팝콘 사올게. 고마워. 내가 이따 진짜 맛있는 거 살게. 고마워. 팝콘 두 개랑. 저 도와드릴까요? 아, 그... 그냥 영화 이름 말하고 옆에 자리 주세요 하면 되잖아. 아... 눈치 없게 또 지역의 옆에 앉은 은하. 남자 한 명을 가운데 두고 영화 관람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세계관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래? 아, 그래?
진짜 신기하다. 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너도 아는 배우들 그대로 나올걸. 자, 시장을 이쪽에 이렇게 하나 영화가 시작되고 은하는 잠들어 버렸는데요. 피곤했나 봐. 괜찮아. 그 친구야, 이따가 친구 돼. 야, 그냥 가만히 하고 영화나 봐. 야. 친구가 또. 진짜 미안, 제가. 영화나 보라고, 은하 형. 왜? 앉아서 영화 보라고. 아, 나가시든가. 언니 나와. 어? 아, 왜? 아이씨, 정말 나오라고 좀.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민지는 지혁에게 차단을 당합니다. 자, 오늘은 짝꿍 초상화 그려주기 할 거니까 2인 1조에서 다음 시간까지 완성해서 제출하면 돼. 질문 있는 사람? 쌤, 그 저번이랑 짝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 이번에 편하게 해도 돼. 네. 그럼 짝꿍 정해서 바로 시작하자. 네. 네. 유지야, 우리 같이 하자. 은하는? 알아서 하겠지. 민지야, 너 오늘 혜연이랑 할래? 나 은하 혼장기 좀 마음 걸리네. 아, 은하? 그러게, 혼자 있는데 한 명이 가져와야겠다, 그치? 내가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미안. 내가 은하 챙길. 그래, 나 그럼 오늘 혜연이랑 할게. 형! 은하야! 없는 영화 우정의 조건은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영화죠. 주인공 민지는 반에서 한 명쯤 있을 법한 소심하고 답답한 친구 은하에게 연민이 생겨버리죠. 처음에는 민지 자신이 소외당하고 떨어지는 은하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민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친구였죠. 결국 자신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으며 은하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은 성역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그 두 가지 감정에 필요 조건이 없을까 생각하며 적어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라는 사람의 단점을 끌어안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용진이었습니다.